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시리고 저리다고 병원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도 협착증도 심하지 않고 또 뭐 동맥이나 정맥이 막힌 것도 없이 그냥 이유도 없이 다리가 시리고 저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은 특별한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주파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리가 시리고 저린 증상 어떤 경우가 있죠? 네, 다리가 시리고 저리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척추에서 디스크나 협착으로 인해서 허리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경우고요. 뭐 흔히 뭐 방사통, 뭐 좌골신경통이라고 표현하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정맥류나 뭐 비트기저인 그 혈액순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당뇨, 뭐 갑상선 저하, 뭐 또는 뭐 감염, 뭐 이런 여러 가지 2차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일단 이 증상 자체의 원인이 뭔지 정확히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 치료를 해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원인을 치료했다고 해도 이게 특히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좀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이 저주파 치료잖아요. 이게 근데 실제로 다리가 시리고 저린 분들이 이 물리치료실에 매일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가정에서만 이거 딱 있으면 하는데 아, 이 저주파 치료라는 게 이 어머님들이 중독이에요. 있잖아요. 나 이거 하면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맨날 이렇게 말씀하네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궁금해요, 저는. 일단 이 통증 자체에 대해서는 이 저주파 치료기 중에 텐스 모드를 활용하게 되고요. 이 텐스는 이제 쉽게 말해서 진통제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주파라고 할 수 있어요. 통증 관문설이라는 이론에 입각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감각신경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리적 자극을 가할 경우에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뇌로 연결되는 통증 전달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막아서 통증을 뭐 덜 느끼게 한다는 원리입니다. 근데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이렇게 자극을 주면 우리 몸에 이제 엔돌핀 같은 게 나와서 좀 통증을 줄인다 아니면 뭐 통증을 느끼는 역치 값을 올려서 그러니까 통증을 좀 덜 느끼게 한다 여러 이론은 있고요. 어쨌든 그 통증을 조절하는 것 자체를 막는 역할로 이제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원인을 떠나서 대개의 신경통 증상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은 뭐 핫팩도 하고 레이저도 하고 이렇게 저주파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저주파를 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 가시면 가장 많이 하는 뭐 한 두 개에서 세 개 많이 하실 거예요. 말씀한 이제 핫팩이랑 적외선, 저주파 이렇게 많이 하실 텐데 작용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같이 콤비네이션 하면 결국엔 좋은 건데 핫팩이랑 적외선은 일종의 열 효과로 통증을 좀 잡는 치료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쪽에 이제 혈액 순환을 좀 증대시켜 주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각종 이제 염증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좀 이제 통증 부위에 이게 모이게 되고 그런 항염 효과를 기대해서 이제 쓰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전기 자극이고 전기 자극을 줬을 때 통증을 조절하는 게 통증을 전달하는 경로를 좀 차단을 한다거나 몸에서 뭐 엔돌핀을 좀 분비하게 해준다거나 이제 아예 좀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같이 쓰면 이제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저주파 치료 같은 걸 하거나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면은 사실 근본적으로 원인까지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저주파 치료기는 또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예를 들면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뭐 시리고 저리는 상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얘가 그 원인을 뭐 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물인 통증은 어쨌든 적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아플 때 원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이제 그런 좀 진통 효과가 있어서 이제 어쨌든 체감하시기에는 이걸 사용해서 많이 편안해지셨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제 치료하려고 그러면 아파 죽겠는데 원인 치료하면 어떡 해요? 일단 안 할 거예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아프게 하고 그다음에 원인 치료들은 또 원인 치료들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제 몸에서 이제 자가가 자가적으로 치료되고 이제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참 이걸 굉장히 애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목도 사실 자주 아프고 늘 종아리가 무겁고 뻐근해서 이거 많이 쓰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엄마의 봄날 촬영 나갔을 때 저 신경 손상이 있어가지고 다리 저린 분들이 있었어요. 한번 요거를 제가 한번 드려봤는데 그분들은 12식 갖고는 감각을 못 느끼더라고요. 한 50 정도, 60 정도 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좀 막 이제 좀 시원해 시원해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높이 올려도 괜찮아요? 네. 그,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듯이 뭐 10에서 한 3, 40에서 가장 많이 쓰시기는 하세요. 일반인 분들은. 근데 이거 이제 저주파 그 자극 자체가 사실 이제 아예 마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한 200에서 300까지도 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50이 넘어가면 한번 뭐 내가 조금 나도 인지를 못했는데 감각이 좀 떨어졌던 거 아닌가 한번 뭐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10, 20 이렇게 사용하신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50, 20, 200, 300 막 이렇게 간다는데 저는 그 강도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가 일반 사람들한테 맞는지.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어요. 해보면 그거. 네. 그렇죠. 여기다가 저한테 이렇게 시연을 해주시면 제가 솔직하게 느낌이 안 오는데요. 아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근육이 약한 부위는 아주 약한 자극에도 아프더라고요. 전, 맞아요. 전 약하지 않아요. 제 팔뚝은 약하지는 않아요. 텐스 모드로 해서 한번 느낌이 오시면 바로 얘기해주세요. 뭐 찌르찌르한데? 얼마예요? 지금 아직 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느낌은 오긴 와요. 느낌 자체는 이렇게 느낌. 근데 이게 뭐 운동이 될 것 같다 아니면 치료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한 20까지 올려보죠. 한번. 네네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플걸 그러면? 잠깐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와 지금 제 팔 올라오는 거 보셨죠? 이거 진짜 세요. 지금 20. 아 그래요? 이게 모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에 해본 결과 모를 수는 없고 30, 40, 50 이거 엄청 센데 이걸 못 느끼신다면 진짜 병원은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통증이나 이런 거를 치료할 때 우리가 뭐 약을 먹으면 뭐 얼마나 먹고 얼마 중단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뭐 저주파 치료기도 뭐 얼만큼 쓰고 얼마 동안 쓰지 말고 뭐 최소한 얼만큼 또 써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이거를 뭐 휴지기를 꼭 가져야 된다는 건 그런 거는 없고요. 근데 이제 효과 측면에서 얼마나 좀 써야 효과가 나타나냐를 봤을 때는 사실 통증이란 거는 굉장히 사실 개인마다 편차가 커요. 그래서 베리에이션이 크기는 하지만 그 논문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이제 평균적인 걸 말씀드리면 보통은 뭐 한 주 2에서 3회 쓰셨을 때 8주 정도 하시면은 좀 가시적인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많이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이제 평균이지 않을까 싶고요. 통증이 워낙 이제 근데 저도 진료를 해보면 환자분들마다 편차가 심하셔서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이긴 하나 이제 더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금방 또 뭐 한 3, 4주 만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그 저주파 치료하게 되면 하고 나서 당장은 바로 편하지 않나요? 아 맞아요. 그죠? 저 지금 안 아팠었는데 저 지금 계속 속으로 아 여기가 왜 이렇게 시원하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맞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정말 그냥 일상에서 치료 직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하루 종일 좀 편안함을 느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당장 하고 나서 직후에는 대부분 뭐 좀 시원하다고 바로바로 느끼시는 편이세요. 진짜로. 그런데 이런 이제 텐스 모드 말고 우리가 NMES라고 해서 이제 근육에 직접 자극을 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NMES들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텐스는 이제 감각신경 말씀하신 게 NMES는 근육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이 뭉치는 증상에 일단 효과가 있고 또 이제 허리나 관절 주변에 근육이 부족해서 관절 통증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근육을 키워주는 목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리 저림이 이제 신경통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뭐 앞서서 뭐 순환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라면 사실 근육을 같이 강화해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근육이 혈관 및 주변 조직을 단단히 지지해줘서 밑으로 정체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종아리 부위에 이제 NMS 같은 거를 부착해주면은 그런 뭐 하지정맥이나 이제 순환이 안 돼서 또 저리는 문제에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증상을 떠나서 또 이제 각종 수술을 하신 분들이 사실 이제 한 자세로 가만히 있거나 보조기를 차면서 좀 뻐근함을 느끼는 잔여 통증을 호소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이제 근육 뭉침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수술 후에는 또 반대로 또 근육 뭉침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좀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좋은데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제한으로 인해서 자세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NMS를 이용해서 근육을 수축하는 일종의 운동 효과를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근 감소증이 있을 때 네. 그 붙이고서 운동을 하면 더 효과적인가요? 네, 그럼 그렇죠. 근 감소도 결국에 이제 근육량이 적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근력이 약한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초반에는 근력 운동을 하려고 해도 잘 못하세요. 워낙 그 힘이 약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적극 활용하면 좋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권유를 실제로도 해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텐스는 약간 찌르찌르찌르찌르찌르 이런 느낌이었고 얘는 약간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하는 느낌. 좋다 폈다. 네네네. 그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요. 쫙쫙 이렇게 쭈물러주는 느낌? 쭈인 느낌. 네네. 네. 맞죠? 그렇구나. 아, 네. 제가 너무 원초적으로 그랬어요. 잘하시네요. 그렇게 오는데 느낌이. 네. 제가 너무 많이 걸었어.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했어. 그렇게 무리한 날 이게 다리에 자다가 쥐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면 또 무겁고 저리고 시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리가 피로할 때 미리미리 내가 이걸 사용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증상을 미리 예방을 할 수도 있을까요? 아, 시리고 저린 거예요? 네. 이게 뭐 예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얘가 사실 뭐 신경을 재생해주고 이런 치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신경염이나 뭐 이런 게 사실 원인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증상을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근육 뭉치지 유수 씨가 네. 느끼는 그런 근육 뭉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사실 그 푸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증상이 경미할 때 뭐 미리미리 뭐 여기 NMS나 또는 경미할 때는 그 여기 마사지 모드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용해 주시면은 이제 근육 묵히는 거를 좀 비교적 적은 강도에서 빨리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이제 사실 시리고 저린 증상이 근육이 부족해서 이제 뭐 관절통 같은 게 생겨서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얘가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는 실제로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걸 이제 예방이라고 본다면 예방 그런 쪽으로 이제 예방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다리 저림이나 시린 증상이 있으면 참고 지내지 마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저주파 치료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